안녕하세요. 그리스인의 삶, 사랑,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BC 5세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각과 느낌과 삶들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The World of Athens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아테네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라고 그러면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소키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이 말은 또 이제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을 같이 하기 위한 연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도 이제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공유하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제 폴레이스 또는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민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이 될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이 박탈되었을 때는 이제 수치심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이 시민 권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한 5만 명 정도 BC 5세기경에 그리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매해 군 복무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또 매월 열리는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민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에는 배심원으로서 국가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5만 명 정도의 아테네가 다른 인근에 있는 도시국가들 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국가들은 굉장히 소규모의 도시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아테네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 코스모폴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었는데요. 뭐 임시 거주인도 있었고, 뭐 정신 거주인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많은 직업들을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벗어나게 되면 정치적 권리가 자동으로 이제 상실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의무들을 다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소속감들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신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아폴론의 아들인 이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오니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아티카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제정한 이제 시민법에 따르면 페리클레스가 이제 제정한 시민법에 따르면 451년에 아테네 출신 부모들만 이제 자녀들을 시민으로 등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테네 출신의 부모들이 낳은 아이들만 그 아이들 중에 또 이제 남자들만 시민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현재 아테네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이 데모스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가 아테네의 본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또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한 5만 명 정도의 시민들 들이 주책이 되어서 이제 민주주의를 수립을 하고 또 유지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서 국가의 어떤 경영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 특권의 남성들
이 데모스의 어떤 가부장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만이 이 민주주의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전체로서의 민중 또는 이제 시민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혈통에 따라서 성인 남성들이 데모스를 구성하게 되고 또 18세 이상부터 아이들은 이제 부친의 데모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자신의 이름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데모스 소속이 오기 때문에 이제 국가 시민으로서 이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데모스에서 어떻게 잘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데모스가 어떻게 다른 데모스들과 잘 연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좀 현대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여성들 또는 이제 적통이 아닌 적자가 아닌 이제 남성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했죠. 또 이제 특별한 경우 거주 외국인 또는 이제 비거주 외국인들에게 이제 투표로 시민권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현대 국가에서도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거주 외국인 또는 이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들은 특별히 이제 그 비그리스 국적의 노예들이 엄청 이제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는 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으로 해서 많은 이제 노예 제도가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적 권리 또 공적 권리들을 통제하는 역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시민들이 모여서 민회를 했던 장소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고라에 모여서 사람들이 국가의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 또는 이제 공동의 의사소통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안에도 이제 몇 가지 구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민들은 수입에 따라서 네 종류의 경제적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네 종류의 경제적 계급에 따라서 군사적인 역할들이 각기 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계층,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병, 말을 가지고서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 계층에서는 이제 중무장 보병, 우리가 이제 호플리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갑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투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무장 보병, 뭐 창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칼 또는 이제 뭐 낫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농기구들을 가지고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전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육상 전쟁 외에 이제 해상에서 벌어지는 해전에서는 대부분 다이 가난한 농민들이나 노예들이 노젓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 인구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사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명 정도가 전투에 참여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전사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충 추정해 보면 당시 BC 5세기 당시 성인 남성들의 수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인 남성들은 2만에서 한 3만 명 정도 전투에 참여하고 또 시민으로서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민회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현대 그리스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군인을 촬영한 내용인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군 복무를 할수 있는 이런 예비군의 또는 상비군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 때문에 뭐 여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는 시민권을 개방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도 이제 용병 제도인데 게르만 용병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의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지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민권이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 시내에는 이제 수많은 거주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 자체가 코스모폴리탄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빈번하게 왕래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에는 이제 한 70여 개 정도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2년에 이제 마케도니아 침공으로 실시된 인구 조사에서는 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이제 등록한 외국인들이니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계속 상주하거나 아니면 왕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제 노예 제도가 가장 강력한 경제 제도로서 안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31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 40만 명 정도가 노예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투키디데스의 이제 그 사료를 좀 살펴보면, 413년에 2만 명 정도의 노예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때 잠정적으로 이제 노예들은 성인 남성수 또는 이제 거주 외국인 수보다 이제 훨씬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노예들은 농사라든지 수공업 또는 이제 집안일에서 가장 강력한 그 조수의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아테네가 여러 도시 국가들을 형성을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수많은 형태의 이제 노예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들을 이제 경제 영역에서 활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31년 정도의 그 기간에 431년 정도의 시기에 아테네 이제 중요 3그룹 인구들을 살펴보면 이제 성인 남성은 한 5만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거주 외국인은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노예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었고 여기에 이제 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하면 한 30만 명 정도 아주 큰 대규모의 도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테네가 이 그리스의 한 70여 개국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큰 도시국가임을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노예들 한뭐 10만 내지 15만 명 정도 여러 지역과 또는 이제 경제 영역을 감당했던 노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가족 또는 이제 친족 개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 정체성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서는 이제 그 가족들이 굉장히 핵가족으로 변화를 하면서 현대에는 이제 아예 뭐 1인 가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대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대가족을 넘어서 굉장히 큰 형태의 그 집단으로서 이 가족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대체하는 용어가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말 문자적인 의미는 집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단순하게 가게를 의미하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뭐 반계 가족, 그다음에 이제 노예들, 뭐 토지들,
또뭐 가족 묘지들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가장 큰 단위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국가 또는 이제 근대 시대에 출현한 그 사회학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오이코스에 속해 있고 이 오이코스의 수장은 이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뭐 토지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또 나의 데모스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오이코스 어떤 오이코스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신분이고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이제 스파르타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여러 문화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이었지만 이 가족이나 친족 이런 면에서는 엄격하게 더 보수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오이코스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 또는 이제 가족의 영속성 이런 것들을 지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친족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오이코스는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가족의 멤버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재산까지 확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이라든지 주택, 뭐 창고, 무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또 땅을 개간하기 위한 도구들이라든지 뭐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의 일원을 포함해서 그 안에 뭐 도구라는 짐승이라든 노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범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오이코스를 주관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남성 주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모든 이제 오이코스는 경제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오이코스가 또 독립적인 하나의 섬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오이코스들끼리 또그 결합하게 되는 또 다른 이제 집단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프라트리아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오이코스 집단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의 이제 종교적 의식을 반복하거나 이제 수행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과는 달리 안기시테이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 사촌 관계들로 이루어진 혈연 집단이 이제 또 하나인데 여기서는 또이 결혼이라든지 유산 또 복수 이런 어떤 사회적 역할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트리아와 이제 앙기스테이아 그룹을 제외하고 또 이제 그 종교적인 길드 조합인 이제 게노스 또는 이제 게네라고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입시 조건이 까다롭고 소수의 귀족 시민들만이 가입을 하게 되는 요즘 보면 이제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좀 부자들만의 어떤 사회적인 클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BC 5세기경부터 이 친족 그룹 또는 이제 비친족 그룹인 이제 게노스하고 프라트리아가 정치적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역 연합체인 데모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수렵이 되게 되죠. 클레스테네스 시대에는 이제 한 139개 정도의 데모스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데모스가 앞에 있었던 이제 뭐 게노스나 프라트리아 뭐 이런 그 사적인 그룹들을 넘어서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이 데모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나는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페리클레스이고 크산티포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갖고 또 홀라르게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데모스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하면서 자기의 데모스, 자기의 소속, 자기의 연대 이런 어떤 의식들을 보여주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에는 없는 가족이나 친족을 포함하는 가장 거대한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는 이제 개인 또 핵가족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정체성 문제가 좀 철학적으로 논의가 되는데요. 고대에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그런 정체성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이코스를 이제 주관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주인인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모든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사람들이나 노예들이나 뭐 구성원들은 이제 퀴리에이아라고 그 퀴리오스의 주인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 주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미성년의 소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죠. 이 오이코스의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의 기준에 따르면 영원한 미성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하나의 성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미성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는 자기 남편 또 이제 자녀를 낳은다면 이제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보호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두 가지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데, 하나는 이제 오이코스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남성 미성년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할은 조상의 재산 또는 이제 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두 번째 기능을 갖습니다. 자, 이제 오이코스에서도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제 약혼과 결혼이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사랑 때문에 하는 약혼이나 결혼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의 증식 또는 이제 재산의 손실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 오이코스 간의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오이코스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효과들을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을 갖추고 있고 또 적통을 갖추고 있는 개별적인 오이코스 또는 개별적인 이제 큐리오스와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의 큰 관심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약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앵귀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원뜻이 지금 이제 맹세 또는 안전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뭐에 대한 맹세고 뭐에 대한 안전인가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재산 거래와 관련해서 그 재산들을 보관하겠다 또는 유지하겠다,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맹세 또는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안전 서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측에서 큐리오스가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주죠. 내가 이제 이 여자를 당신에게 주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서 너에게 증여하겠다 또는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여자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했던 것들은 이 부의 증식 또는 제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이 돼 있다. 그것이 이제 노동력이 됐든 아니면 이제 그 자녀 생산이 되었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커다란 기여, 경제적 기여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혼식을 할 때는 이제 많은 증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약혼식의 이제 규모나 크기는 뭐이 결혼 지참금이나 또 이제 그 손녀의 아름다움 뭐 동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어린 시절, 특별히 이제 5살, 5살, 6살 때 이제 이 약혼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지, 누가 하고 이제 약혼을 해야 될지 이제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결혼 당사자나 약혼 당사자는 이제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하죠. 자, 왜냐하면 이 약혼이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어떤 애정의 관계들이 아니라 두 오이코스, 두 집안 간 또는 이제 듀키리오스 간, 두 주인 간의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낭만적 사랑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중세 이후에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개인을 표현하는 자아 정체성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역할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어떤 낭만적인 만남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건 뭐 약혼식이나 결혼식 때 행진, 행렬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고대 이제 결혼의 특이점은 현대에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뭐 혼례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등록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시점부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고대에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동거하면서 그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사건이죠. 신부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지배자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결혼 관계, 계약 관계가 이제 발효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주로 이제 14세, 15세 때 굉장히 청소년기의 소녀들이 이 결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부인은 항상 지참금 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신부의 아버지나 또 신부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 형제들은 이제 자기의 누이나 이런 동생을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규모의 지참금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를 저당을 잡히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지참금을 마련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이제 이 결혼이 파기가 될 경우 그 지참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의 목이지만 여성의 목이지만 또 부친이나 후견인 들의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주인의 아내로서의 그 역할들을 좀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남자들은 뭐 후궁이나 정부들 또 굉장히 이제 그 결혼 외적인 관계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자와는 달리 이 여성의 경우에서는 이 다른 남자의 관계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고 또 간통으로 어떤 사회적 죄악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수치를 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이유는 이제 자녀들의 친자 확인, 왜냐하면 이제 이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내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친자 확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인에 대한 굉장히 그 엄격한 형태의 규율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남성 우월주의에 더더욱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을 이제 유혹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강간보다 더 나쁜 범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제 아내의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남녀 관계를 즐기는 그 남편들 또는 큐리오스의 모습들입니다. 루시아스의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이제 작품에 보면 이제 이 오이코스 적동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 특별히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아내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여성들은 그때 당시에 오직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 장례식이나 축제 때만 합법적으로 집을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성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활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여성들은 굉장히 생필품을 이제 사고 파는 이런 상업 활동들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유한 여성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대 시대의 여성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어떤 여성들을 대표적인 여성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게 부유한 여성들인가, 아니면 가난한 여성들인가, 아니면 이제 어머니로서 여성인가, 아니면 딸이나 뭐 자매들 이런 여성들인가, 또 이제 결혼한 여성인가, 이제 그렇지 않은 여성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여성 문제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당시에 그 여성상은 대부분 다 남성들이 작품으로 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료로서 검토하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남성들의 언어로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성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은 이제 다른 물리적인 공간을 집에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집 안쪽 또는 이제 위층으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건 이제 여성들을 외부 남성들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상황은 특별히 이제 이 종교 의식은 전부 다 여성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40개 이상의 주요 공적인 종교 집단에서 사제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교 행사 또는 이제 종교의 행차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들은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또 이중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종교적 의식에서는, 이 공적 행사에서는 남성들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 사실들이 굉장히 특이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죠. 여기도 이제 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 사제들의 모습을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그 통과 의식,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의식, 이게 뭐 출산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비의 입문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장례식 이런 의식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매개체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이런 마인드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도시국가 자신들의 국가라든지 제도들을 이어줄 수 있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그 고리들이 바로 이제 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화나 의식에서 이제 여성들의 역할들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성에 대한 불안감, 여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굉장히 대단한데, 그렇지만 그 남성들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또 여성이다. 또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들이 또 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메데이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남성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됐을 때, 뭐 자녀들을 그냥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형제들을 또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이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안티고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에 대항하는 이런 어떤 힘으로서 그 여성이 굉장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을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있고, 또 여성들 이면에는 어떤 신적인 그런 어떤 권위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또 생각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들을 의존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우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제 그 헤라와의 관계의 의존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가장 기준이자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이 여성을 모델로 해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적이다,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의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친족의 경계에 넘기를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남성들이 가부장적 사회, 특히 오이코스라고 하는 문화를 이끌어 나갈 때 상속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장자 상속, 뭐 이게 적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데올로기들이 있는데, 이제 여성이 얼마든지 그것을 이제 감출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민주주의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혀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을 지배하는 그런 효과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성들이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종교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커다란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정 생활들 살펴보면 뭐 거기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차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부인하고 이제 남편들은 굉장히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뭐 민회라든지 법정, 아고라 이런 데서 뭐 국가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뭐 취미활동, 레슬링이라든지 뭐 이런 철학적인 토론들을 할수 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집에서 대부분의 삶을 이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밤에 이제 남편의 손님들이 와도 식사를 같이 할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 구역, 안드로니라고 남성 구역이 따로 있고, 여성은 또 여성 구역이라고 하는 귀나이케온이라고 하는 이제 구역이 따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집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제 안드로니라고는 남성들의 문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층에는 이제 귀나이케움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공간이, 전용 공간이죠.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좀 약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인 가난 여성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때 당시 노예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노예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해야 될 어떤 자질구레한 일들을 전부 다 떠맡아야 됐죠. 물건을 사는 거라든지, 뭐 우물을 기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난한 여성들이 해왔던 역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부유한 집의 여성들은 좀 고관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더 엄격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여성들도 대부분 다 이제 공적 축제에서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이런 어떤 공유된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또 집안일을 하는 노예들을 잘 감독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뭐 아이를 키우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거, 또 실을 만들거나 짜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허드렛 일들이 시간적인 소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들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철학적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국가 경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전혀 할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항상 허드렛 일, 이런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이 집안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그 노예를 구입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다그 여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불균형한 그런 여가 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집도 그 모델이 이제 남성을 위한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특별히 이제 손님들이 오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없었고, 이제 크게 부잣집이 아니면 이런 어떤 공예품들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여성들은 이제 굉장히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이제 음식도 단조롭고, 뭐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이니까 뭐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 때, 제사 때만 이제 고기 먹는 것들이 허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뭐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장신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계급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어떤 변조들을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주로 시민 여성들, 그러니까 시민의 와이프로서, 시민의 이제 부인으로서 여성들이 겪었던 차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이제 이 비시민 여성들, 그리스 출신이 아닌 사람들, 이 여성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여성들은 이제 첩이라든지 뭐 고급 매춘부, 또 창녀 뭐 이런 직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테네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테네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방식의 그 직업들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제 뭐 명망가들은 특별히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런 권리들을 이용해서 귀족 출신의 정실 부인 말고 수많은 어떤 정부들이라든지 첩들을 거느리고 사는 어떤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첩들은 이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매음이나 매춘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직업 창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들의 계급 또는 이제 요급에 따라서 뭐 굉장히 천박한 매엄굴로부터 이제 헤타이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교양 있는 고급 매춘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뭐 우리가 향연이라고 하죠. 심포지엄 이런 어떤 향연들을 열게 됐을 때뭐 악기를 연주하는 이제 고급 매춘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성적인 유희를 위해서 투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매춘부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 접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몸만 파는 어떤 매춘부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지적인 굉장히 이제 교양이 높은 그런 배춘부들도 이제 존재했었는데, 이 크스노폰의 이제 소크라테스 회상록을 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고급 창녀들 가운데 이제 헤타이라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이제 육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인 또는 이제 음악적인 소질들을 가지고 있는 교양 있는 여성으로 이제 간주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독학으로 이제 이런 학문적인 또는 이제 그 예체능의 기술들을 연마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그 아테네에 살고 있던 소녀들은
집안일, 허드렛일,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노동들을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학적이나 음악적인 기술들을 연마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로 이제 그 교육은 앞으로 이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년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교육 국가기관에서 이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이 고전 시대에는 교육은 무조건 이제 부모들이 하는 의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의무라고도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될 그런 의무는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들 중에 이제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이 자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교육시켜야 될 의무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시대에는 교사들은 굉장히 이제 낮은 신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다고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좀 지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수 있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노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뭔가 이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굉장히 낮았고 또 급료가 적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개인 집에서 우리가 하는 이제 과외처럼 개인 집에서 이제 이런 교육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개인 체육 시설 팔레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적인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소년들은 이제 7세부터 학교에 다녔었고 이제 부유한 층의 자녀들은 이제 더 빨리 이런 수업들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 기술 교육보다는 인문 교육이 좀 강화가 되었었는데 다음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특별히 이제 운변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기술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교육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초 문해력의 특성들이 있죠.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제 기초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음악, 시가 활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음악의 영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 이건 이제 군사 교육과 비슷한 좀 체력 단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이세 가지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들이 개별 과목들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과외 교사들을 선택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보충 수업 형태로서 이런 능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표들이 짜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문해력은 이제 그라마티 코스 또는 이제 그라마티스테스라고 하는 이제 문법가들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암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읽고 쓰는 이런 어떤 훈련을 할수 있어야 됐고 또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직접적인 이제 투표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또 이제 사람들의 언변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이제 이 기초 문해력 수업을 통해서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이해력이나 창의성이 많이 요구되지만 옛날에 이제 수월성 교육은 대부분 다 이런 호메로스라든지 이제 시인들의 작품들을 암송하는 거 암기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문해력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아는 단어들을 또는 이제 아는 식구들을 이제 그 밀랍으로 되어 있는 태블릿에 쓰기 연습을 통해서 철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법적인 사항들을 많이 연마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고대 그리스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불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축이라든지 굉장히 이해해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해 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아테네인들은 시민들조차도 이제 문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리스테이디스가
폐각 투표와 관련해서 자신의 이름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자기한테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공교육이 부재하면서 실질적인 교육들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후정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아니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누가 했던 말들 자기가 이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 때문에 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그 논쟁거리들을 대부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한 측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가 중후정치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대중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사형 언도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가 깨닫는 이런 민주주의의 결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음악은 이제 주로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리나 리라를 이제 연주하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고가의 악기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비싼 고급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악기 고급 악기들은 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이제 뭐 그런 귀족들에서만 이제 가능한 교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리라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뭐 기타 같은 이제 이런 악기인데 이것은 이제 교양인의 신사의 특징이다. 요즘에도 많이 그러죠. 뭐 피아노를 칠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바이올린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뭐 외국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양이 있는 또 중산층 이상의 시민이다라고 시민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은 특별히 축제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할 수 있는 이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층 또는 이제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제 상류층에 의해서 독점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제 뭐 국가에서 이상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모든 음악을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제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추동성, 어떤 그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들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에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물론 이제 말로 이데올로기들을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음악 형식을 통해서 축제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 단체 의식, 그 뭔가 소속 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창 경연대회 보면 이제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음악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춤도 연관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러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춤이면서 동시에 합창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뿐만 아니라 시나 문학이나 또는 이제 그춤뭐 이런 어떤 종합적인 특성으로서 엔터테인먼트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잔치를 베푸는 심포지움에서도 이제 많이 피리를 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리라를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악단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개인적인 향연에서 이런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불러서 흥을 돋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세 번째 영역으로서 이제 체육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나스티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파이도트리베스라고 특수 전문 직종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뭐 달리기라든지 널비뛰기, 또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뭐 권투와 씨름. 지금 현대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그 종목들을 고대 그리스에서 먼저 만들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후대 문화 속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체육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자원은 이제 한정돼 있고,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 국가들은 그 넓은 농토가 있는 지역에 그 만들어진 국가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굉장히 이제 산이라든지 외딴 지역에 만들어진 국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특별히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뭐 다른 도시 국가든지 아니면 이제 배를 타고 해양 무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이제 약탈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시민군이었는데, 이 시민군들은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체육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단련돼 있는 몸과 또는 이제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공공체육관 이제 김나시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김나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노스라고 하는 이제 벌거 벗었다라고 하는 이제 말에서 나온 건데, 이 공공체육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벌거 벗고 이런 활동을 하는 장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체육관으로서 이제 팔레스트라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건립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만남의 장소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목적적인 공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단순하게 그냥 군사적인 목적, 뭐 싸움 잘하는 그 군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체육교육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제전들을 보면 이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쟁 시스템들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레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운동 감각, 탁월한 어떤 운동 능력들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큰 명예가 주어졌고, 또 이제 이것들이 지역 축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 아테네 제전으로서 큰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묘사해 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제전들은 처음에는 이제 달리기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른 운동 경기들과 또 이제 음악이나 시 경연들도 같이 함께 열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전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몰려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큰 영광을 얻게 되면 자신이 속한 데모스라든지 또 도시 국가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어그 글을 읽는 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체육 활동들과 같은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경제적인 수단 네, 달려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뭐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제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그 유년 시절에만 잠깐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맹률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엑스토폰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7세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실들에 이제 비춰봤을 때, 이 스파르타가 어떻게 이제 그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죠. 스파르타의 교육은 이제 주로 체육과 전쟁술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체 단련을 통해서 강인한 체력들을 갖게 되고, 또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어떤 무기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책략들을 공부하고 또 배웠던 것들이 바로 이제 스파르타의 주요 교육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등교육, 좀더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또 국가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이런 어떤 중등교육은 이제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사의 사회, 이제 군인들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높은 두뇌 회전이라든지 또 여러 독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교회, 교육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테네는 이제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패권 국가로 이제 부상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필요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제국을 지도하는 또 이제 제국의 수도로서 이제 그런 명망이 있는 이제 폴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스모폴리탄인 이 아테네로 들어오게 유입되게 되는데요. 그런 시민들과 또 다른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서 또는 국제적인 관계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굉장히 고위층의 자제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과는 좀 다른 형태의 국제적인 감각들을 좀 연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수요들 때문에 이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육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피스트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리스 말 그대로 소피스테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5세기 말 정도 되면 소피스트들은 이제 궤변론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굉장히 이제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멸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들이 이제 갖게 되는 가장 큰 치부 중에 하나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약한 논증을 굉장히 강한 논증으로 바꾸는 사기꾼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별명들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라파엘로가 그린 이제 아테네 악당의 그림인데 여기도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 뭐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BC 5세기경에 이제 왜 이런 어떤 사상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어떤 고급 그 기술들이 필요했는지 이것은 이제 아테네 사회가 코스모폴리탄 도시로서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두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피스트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는 학생들로부터 이제 그런 굉장히 그 고액의 과외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가르친 기술이 바로 이제 설득술, 페이토라고 하는 이제 설득술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설득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운변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전에는 이제 정치적 또는 이제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는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가문이 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종식됐다고 얘기하죠. 이제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아테네가 패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 이제 큰 정치적인 어떤 전쟁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그 민회에서 또는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의견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정치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굉장히 현란한 수사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마의 원론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아테네 BC 5세기경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이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교육시켰던 것이 바로 이제 소피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소피스트들은 이제 굉장히 부잣집 자제들에게 고차적인 교육을 제공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공했던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설득의 능력인데 이걸 이제 그 철학에서는 아레테 또는 이제 탁월성의 교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치나 종교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가 탁월한 것인지, 뭐가 가장 훌륭한 것인지 이런 어떤 기술들을 터득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액의 과외를 통해서 부잣집 집안의 자제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전수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지 이건 교육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피스트들과 이제 다른 일반인들 또는 이제 철학자들의 갈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소피스트들이 이 전통적인 도덕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보편적인 행위나 원리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붕괴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외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던 아테네 문화와 좀 다른 차이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문화관을 아테네에서 이제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이 보수적인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나 이 도덕들이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외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침해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표적으로 간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구름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모든 소피스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논쟁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이제 타이틀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제 그의 모습은 전반적인 소피스트들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각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제 뭐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소피스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고, 또 비정통적인 종교를 믿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키비아데스라든지 뭐 크리티아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문하생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스파르타가 물러간 다음에 이제 30인 과두정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크라테스와 이후 관계에 있다, 소크라테스의 문하생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맺었던 교우 관계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배후 조정을 했지 않았을까,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제 이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구식의 대학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소크라테스가 만든 첫 번째 대학, 이건 이제 굉장히 고급 수사술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도 이제 아카데미아를 세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죠. 이 뭐 대학,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교육기관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약간씩 뭐 비방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5세기 후반 아테네 정치가 이제 그 정점을 찍고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소크라테스의 대학이라든지 플라톤의 이제 아카데미아 뭐이 멤버들이 그 BC 5세기 황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영광들을 다시 만들어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피스트들이 이제 남겼던 여러 가지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 교육기관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플라톤하고 그 위에는 이제 이소크라테스의 사진입니다.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제 뭐 논쟁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이제 지식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현 가능한 거, 그리고 이제 쓸모 있는 어떤 지식, 실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용기나 지혜, 정의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용기나 지혜나 정의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보편적인 형태의 용기가 무엇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지혜가 무엇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쟁에 불과하다. 돈 버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아무런 결과도 없는 지식이다. 이렇게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이제 프랙티컬한 어떤 이런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낙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 BC 5세기 이후에 교육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또는 성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동과 노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세기경 뭐 4세기경 계속해서 이제 전통적인 농경 문화가 그리스에서도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이제 이 재산은 토지를 의미하게 될 텐데 이런 재산의 소유 의무가 재산의 이제 소유 유무가 이제 사회적인 안정 또는 이제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동은 대부분 다그 농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무역이나 수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하는 역할들이었고, 이제 노예나 외국인 또 도시 프롤레타리아들은 무역이나 수공업, 제조업에 종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BC 5세기부터 이제 트렌드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농토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농토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민주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데모스라고 하는 가난한 아테네 대중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또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또 농업이라든지 대량 생산하게 되는 이런 어떤 산업 시스템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이 상업에 대한 또 영역이 점차 그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트렌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그림은 그 농민들의 어떤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특별히 이제 그 농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시골 출신들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그 아티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아테네 경제가 주로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 경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커다란 농장을 소유하는 관습이 유지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제 농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는 너무 이제 이런 산들이 많은 산악 지역이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펠로폰네소스 이쪽 그 남쪽에 반도 쪽에 이제 이런 농토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자연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제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이제 단점으로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땅들, 또 개척할 수 있는 땅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살고 있는 이제 고급 귀족들은 자신의 출신인 이제 그 데모스의 어떤 땅을 계속
사들여서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아티카 지역에 있는 이제 그좀 쓸모없는 지역 또는 이제 굉장히 그 유용한 지역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런 지역들의 토지를 소유를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토지들을 크스노폰에 따르면 이제 이소쿠마코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상적인 신사 농부의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외 출신의 노예 감독관들을 불러들여서 그 노예들의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지를 개발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현대판 어떤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그런 노예 제도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이 농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밀이나 포도, 뭐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영토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력도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노예가 필요하지 않고 또 대규모의 조직적인 그런 노예 제도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뭐 현대 지금 그리스에서 개간되고 있는 농지의 형태입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뭐 구획되어 있는 농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산악 지역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농지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큰 권력을 갖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작농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앞에 있는 텃밭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의 농업 규모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규모 자작농들은 이제 굉장히 그 대규모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런 어떤 재배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오이코스,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농지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농사하는 방식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 노예들을 많이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이제 노예들이 다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예들을 갖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밝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시간적 여유가 이제 필요했는데 그때 또 일을 맡아줄 수 있는 노예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가, 그리스 말로는 스콜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여가를 갖기 위해서는 그 여가를 담당할 수 있는 노동력, 특별히 이제 노예 노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제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BC 5세기경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은 계층의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BC 5세기경에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장인들, 특별히 이제 기술직을 가지고 있던 장인들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민회와 법정의 결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지주계층,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귀족 계층과 이 장인으로서 이 시민들 사이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충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이 재산에 대해서 평가가 되었다면, 재산에 의해서 평가가 되었다면, BC 5세기경 이후부터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패권 국가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공업들이 이제 발달하게 됐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 장인들이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목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런 어떤 그 시민 투쟁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제조업 또는 제조사라고 하는 것을 현대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이 공예라고 하면은 산업혁명처럼 뭐 대규모의 어떤 산출 시스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이그 제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간의 수공업 정도의 굉장히 원시적인 오두막 산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뭐 이제 기계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기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C 5세기경에 이제 아테네의 도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도기공들하고 도기의 그림을 그려는 화가들이 5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테네 제조업은 항상 이 작업장, 우리가 아틀리에라고 하는 작업장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기록에 보면 이제 가장 큰 작업장이 한 120명 정도, 또는 이제 뭐한 50명 정도의 어떤 노예들과 같이 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아테네의 그 작업장들은 장인들이 단독으로 작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수의 노예 조수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공업이 특별히 이제 그 발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테네가 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건축학적 마스터피스를 이제 계속 건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그 건축함들을 개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그 기술인들, 어떤 제조업을 담당하는 이제 장인들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의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투여되는 노동력도 굉장히 막강하지만, 이 건축과 관련된 어떤 기술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그 기회 또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례 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이 장례는 이제 화장과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가족의 기호 또는 이제 그 외부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티카 지역은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숲이 있는 그런 산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화장을 하려면 이제 많은 화목들이 필요하죠. 그 장작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하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을,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뭐 430년에 이제 역병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이때는 이제 계속해서 그냥 무작위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사람을 화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가 이제 죽은 오빠의 적절한 장례식을 왕에게 이제 요구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부당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살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장례식을 통해서 자기 어떤 가문에 대한 영광도 또한 보여줄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적절한 장례식을 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 좀 흉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관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죽은 이들의 어떤 훌륭한 업적 또는 이제 훌륭한 이름 이런 것들을 남기고 또 뭔가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 때문에 이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례식과 관련된 장례식 연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죽은 자들 또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영광이 강조되는 특징으로 낭송이 되거나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의 장례식의 모습이죠. 뭐 장례 연설 중에 하나, 이제, 페리클레스의 연설은, 아테네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조상들이 얼마만큼 이제 위대한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기 위해서 또는 이제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선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직접적인 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부모들은 이제 이런 자식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조국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또 현재 국가의 어떤 모습들을 더 나은 형태로 발전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장례 연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 또는 이제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가족 행사 중에 좀 중요한 연례의식으로 평가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귀족들일 경우,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 이 장례식 절차를 통해서 또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추도식 절차를 통해서 뭐 가문의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문의 위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놓은 화병들도 이제 제작이 되고 또 묘비가 세워지고 그 묘비에 이제 비문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무덤의 이제 장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제 장례식에 엄청난 양의 규모의 이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솔론 시대에는 이제 이 법정 비용을 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곡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장례식의 그 행렬 절차들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이런 규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행렬은 이제 새벽 이전에만 거행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망 당일에 이제 유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이걸 이제 프로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반인에 공개됐을 때 가까운 친척 또는 이제 여성 특별히 이제 여성 친척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죠. 이때 이제 시신은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깨끗하게 옷을 입힌 다음에 둘레에 화관으로 장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여 속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이제 모습이 사망 당일 유해 사망 당일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이제 여자들이 곡을 하는 의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대나 현대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곡 또는 이제 종교적 의식에서는 여성들이 항상 참여를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염이다. 뭐 가정이나 문상계 또 도시를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제 이 성수를 뿌려서 자신들을 정화시키는 이런 또 에피소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프로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첫날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되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현대 그리스의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유해를 안치해 놓고 특별히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이제 3일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3일째 해가 뜨기 전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제 수위로 쌓고 망토로 덮어서 향렬에 따라서 이제 묘지로 운반이 되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한다라면 시신은 장작더미에서 이제 불로 태워서 없애고 그 재를 모아가지고 이제 장례 항아리에 모으는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은 이제 아테네 시립 묘지에서 이루어졌다 또는 이제 고인이 살고 있는 어떤 가족 사유지에 이제 매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이건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테네 시립 묘지 같은 경우는 성벽 밖에 유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무덤에 이제 뭐 와인을 뿌리고 포도주를 뿌리고 이제 기름을 붓는 이런 절차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례 반찬으로서 장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이제 끝난 다음에 9일째 되는 날 이제 첫 번째 추도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족의 그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지인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나누고 고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반추하는 그런 의식들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년 그 사망일에 이제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가족 무덤을 유지하는 것, 가족묘를 유지하는 것, 또 그다음에 이제 매년 이 고인들에 대한 추도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적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세미 있는가, 죽어서 가르고 있는 뭐 천국과 지옥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테네의 종교적인 사상은 크게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이 시신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또는 이제 무덤이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적절하게 장례 절차를 치르고 또 가족의 무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가족 오이코스의 전통 중에 하나, 또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장례나 추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제 더 강한 이유는 이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동기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왜 이제 장례 연설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480년에 이제 살라미스 전투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왜 이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 또왜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가, 이런 이유들을 이제 밝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땅, 또 이제 조상들의 묘지, 또 신전의 신전들을 자유하게 하는 투쟁이다라고 이제 외친 거죠. 자신들의 이제 농지와 이제 조상들의 묘지와 또 신전들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자신들의 의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도 스파르타인들이 이제 침공해 오지만 아티카야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땅 또는 이제 이런 어떤 묘지 또 신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테네인들이 생각했을 때이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을 아테네인 또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이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몸, 또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무덤이고 또 장례식이었고 또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례 연설을 통해서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서 BC 5세기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과 사랑,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굉장히 자세한 그런 부분들은 방금 아까 소개했던 이제 책을 좀 참조를 하시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다양한 역사서들 좀 참조를 하시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았고 또 어느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중요성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가 현대와는 이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의 세계 또 문화의 세계 또 어떤 종교의 세계 철학의 세계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나 어떤 획일화된 그런 문화보다는 다양성을 더 추구하고 뭔가 정신적인 어떤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치들을 추구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좀, 뭐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제 왜그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고민했는지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적 가치 또 인간의 어떤 존엄에 대한 물음 이런 것들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런 문화적 토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